남의 집에 휙입니다. 자,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한 손에 봉투를 들고 등장한 남자. 점퍼에 달린 후드를 푹 뒤집어 쓰더니 쓰레기 봉투가 쌓인 곳으로 직진. 자, 그런데 여기가 아닌가? 다시 발길을 돌립니다. 봉투 들고 그대로 집으로 가는 건가요? 가는 건가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자, 으슥한 건물 안으로 쓱. 여기가 명당 같군. 자, 아무도 없는 남의 집 앞으로 가더니 길고양이 집 위에 저 봉투를 스리슬쩍 놓고 그대로 청청. 미션 클리어.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옵니다. 자, 저 남자가 버린 거 딱 봐도 레기 쓰레기 아니겠습니까? 네, 맞았습니다. 제보자는 지난 15일 출근하려고 집을 나오다가 집 앞에 만들어둔 길고양이 집 위에 흰색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열어봤더니 박스가 들어있었는데 먹다 남은 치킨 뼈 조각과 감자튀김이 그대로 들어있었습니다. CCTV 영상을 확인해봤더니 전날 밤 한 남성이 봉투를 버리고 간 거였는데요. 다른 집 앞에 버리려다가 사람들과 차들이 지나가니까 건너편에 아무도 없던 제보자 집에 버렸던 겁니다. 비까지 와서 치킨 소스가 빗물이랑 다 섞여 있었는데 치우면서 옷에 튀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양 변호사님, 치킨 살 돈은 있어. 치킨 뜯을 힘도 있어. 무단 투기할 겨를도 있어. 근데 종량제 봉투 살 돈은 없어. 응? 그러게 말입니다. 왜 저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렇게 고스란히 CCTV 찍힙니다. 요즘은 저 CCTV 보고 치우신 분 너무 이제 괘씸하지 않습니까? 아유, 괘씸하죠. 경범죄처벌법으로 신고됐고요. 구청에 해당 사실도 알렸다라고 합니다. 근데 구청에 CCTV를 이렇게 확인을 해본 거거든요. 예. 동네 주민으로 지금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아하, 더 미워요 이러면. 세상에. 뭐 하는 짓입니까 진짜. 어쩌면 좋니. 알겠습니다.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독이 사건 반장에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